먼저 그 이상로 기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런 비노출 전략. 네. 자, 이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돈 문제 그것도 역시 저도 공감을 해요. 네. 아주 그 기자로서 예리하게.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많이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이 대담회가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네. 그런 시간이 된 것도 같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그 이상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노출 전략 뭐 이제 그다음에 돈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뭐든지. 네. 네, 타이밍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순서가 있는데 사람의 신뢰감이 갈 때. 네. 네, 사람이 어느 정도 신뢰감이 가고. 네. 한 팀이 원 팀이 됐을 때. 네.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일들이.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원 팀이 아직 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네. 정광 목사님께서는 그 이 나쁜 추억이 좀 있어요. 정치인들에. 네. 대한 나쁜 추억.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장성민을 지원을 해줬을 때. 네. 장성민이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청교도하고 대국본 전체가. 절대적으로 도와가지고 후보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후보가 되고 전국에 가면 막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이니까. 네.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광 목사가 없어도. 네. 이 많은 지지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깨졌어요. 네. 네, 그 내용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또 황교안 그러니까 그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밀다가. 네. 선거법 위반으로 또 감옥까지 갔어요. 네. 근데도 감옥에 있는데 황교안 그 황교안 의원이죠. 네. 그 대표. 아니, 대표. 당대표. 당대표가 한 번도 면허도 안 오고. 네.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위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면회도 한 번도 안 오고. 네. 자,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정치인에 대한 나쁜 추억이.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이번에 김문수 지사. 네. 김문수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김문수 지사가 현재 지금 사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정광 목사님이 그 집회 때 아스팔트. 네. 그 광화문 집회 때 초청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와 같은 지지로 지지세를 끌어올렸거든요. 올렸죠. 아, 근데 4.15 선거 때 말이죠. 네. 당을 가지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네. 정광 목사님이 저기 교도소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네. 정광 목사님은 사실은 이제는 두들겨보자. 돌다리도. 네. 두들겨보고 가야 될 심정이에요. 네, 네. 옛날처럼 무조건 그 정치인이 하단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타이밍을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도 이제 후원회로 이제 조직했다. 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당사도 여의도 마련하고. 네. 그다음에 홍보비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네. 그다음에 어떻게 언론을 띄울 건가. 네. 자,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저고 얘기하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아, 근데 느닷없이 그게. 네. 당에서 지원에 가는 순서를 밟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다. 네. 그러면 당과 안 맞으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방송으로 바로 해버리니까 그게. 네. 실수라는 거죠. 아.